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 입문서 교재 149페이지.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한번 크게 정리해보고, 자, 오늘 나갈 주제가 이제 무엇인지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적을 들어갔습니다. 지적이 땅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록 관리하는 법 제도를 지적이라 하고, 그러면 등록 관리할 땅이 있어야겠고, 그걸 토지, 그다음에 그걸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 이렇게 배웠고.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행위. 이세 가지 단어를 합치면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법제도.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는 자, 모든 토지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의 범위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라 했고 자, 그 등록 관리할 때는 그 모든 토지를 뭐를 단위로 등록 관리하느냐 하면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의 단위가 무엇이요 하면 이제 필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지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데 그 등록 관리하는데 어떤 정보를 등록 관리하느냐? 필지에 자, 표시. 필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줘야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해줘야 될 사항 크게 구분을 하면 토지 정보 중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표시에 관한 정보는 그 필지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느냐. 소재 이렇게 부르죠. 필지, 그 행정구역 내 다른 필지와 구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자. 그 번호를 지번 이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필지 쓰이는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를 이제 등록하는 걸 지목.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등록하는 걸 경계. 필지의 넓이를 등록하는 걸 면적. 그러면 필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고 자, 토지의 표시와 함께 토지 권리에 관한 정보 중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자, 암기하지 말고 그냥 불러나가시면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땅 소유자가 누구여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가 주소, 소유자가 그걸 언제 취득했는지가 소유자 소유권 변동 연월일. 어떤 사유로 취득했는지가 변동, 원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요,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 관련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 그 지적 공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크게 이렇게 구분 작업은 한다 그랬죠. 대장이라는 지적 공부가 있고,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가 있고, 크게 두 가지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를. 토지 정보를 문자 정보로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대장, 토지 정보를 그림 정보로 등록 관리하는 정보를 도면. 그러면 대장이 네 가지.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다음에 도면은 세 가지입니다. 순수한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고 문자 형식으로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는 도면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지적 공부를 봤었고, 자, 이제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였고, 오늘은 무엇을 나가느냐 하면, 교재 이제 보시면, 149페이지, 큰 제목을 위에 6장 봐주세요. 입문서 교재 149페이지. 자, 오늘 첫 시간은 토지 6장 제목이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오죠? 요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요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자, 이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입니다. 토지의 표시를이 요거죠.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한 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것을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그러면 용어 키워드 잡기 한번 볼게요. 149페이지 교재 보시면 키워드 잡기 하실 때는 항상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자 그거 보시면은 6장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보십시오. 소관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직권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적 공부 정리 대상은 토지 이동의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이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모두 포함된다 해놓고 제1절제의 키워드 준비 형광펜 자 현행지적법상 현행지적법이 아니고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명칭 상관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토지 이동이란 이렇게 나오죠. 지적 공부의 정리 대상 중에서 자 거기서부터 형광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새로이 정하거나 해서 새로이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상 토지 이동이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새로 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잡을 줄 아셔야 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큰 구조에서. 지적 공부에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면은 이쪽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죠. 이쪽이 무엇이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성명을 바꾸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소유권 변동 일자를 바꾸거나 변동 원인을 갖다가 고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인데 요것들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도 있고 등록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합병이라는 것도 있고 지목 변경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것도 있고 바다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도 있고 축적 변경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또 기타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시험에서 최소한에 필요한 이제 토지 등 이제 개별 종류 예시된 것을 갖다 배우는 게 이런 정도 제가 칠판에 제시해 놓은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은 이것 말고도 한 70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언급한 지금 요 정도 사유들이 토지 등에서 시험에서 언급하는 사유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49페이지 1 토지 등 사유 해놓고 1 소괄호 1 신규 등록 이렇게 법률 용어 나오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1을 볼게요. 신규 등록이란 미등록 토지 형광펜 가로는 건너갈게요. 나 공유수면 매립 형광펜 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토지를 지적 토지 등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의 형광펜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볼게요. 이건 이해하시면 되지 그 단어를 암기하라고 안 납니다. 미등록 토지라는 것은 옛날에서부터 토지였었는데 그걸 국가가 조사해 갖고 공적 장부에 등록을 못한 토지가 지금 발견됐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처음 발견해 갖고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신규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 왜 토지 이동이 있느냐 이 번지수를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토지를 조사해서 처음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 신규 등록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처음 등록되니까 토지 이동이 신규 등록이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이렇게 번지수를 이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규 등록 신청 자, 교재 보십시오. 키워드.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해야 될 사유가 생긴 때 60일 내, 60일 형광펜. 지문으로 냅니다. 땅 신규 등록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며칠 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돼 60일. 자, 그다음에 첨부서류 그런 거 안 보셔도 돼, 지금. 자, 교재 150페이지. 두 번째, 등록 전환 키워드 작업할게요. 동그라미 1의의에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 형광펜 치셔야죠.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 형광펜 치셔야 되겠고 자, 요거는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 문장을 낼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지를 구분 작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내려면 거꾸로 문장을 내겠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건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인식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이렇게 나오죠. 자, 기억.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번 보세요. 산림법, 건축법,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서는 큰 제목, 기억번, 지목 변경 수반 형광펜. 니은 번으로 가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경우 형광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 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지금 현지 토지입니다. 현지 토지가 지금 역 9번지가 있었고 9번지 동쪽의 땅은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자, 노량진동의 9번지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땅이고 동쪽의 땅은 노량진동 자, 동쪽의 땅은 9번지 토지의 동쪽의 토지는 인접한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은 이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산, 자, 20번지, 그 다음에 지목, 임야, 자, 이 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산 20번지 임야라는 토지는 지금 구청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도의 그림이 경계가 그려져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목이 임야란 지난 시간에 임야라는 지목 배웠을 겁니다. 이목 임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때 임야로 등록하도록 되는 연상해 볼게요. 거기가 나무 있는데 수림지 대나무 심어져 있는데 중림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석지 그래도 조금 더 바위보다 조금 작은 돌들이 자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작은 돌들이 모래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허허벌판, 황무지, 축축한 땅, 습지. 그러면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이거 자체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 연상 작업하시면 지문에서 이제 이건 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 그러면 단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땅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 산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토지 형질 변경 공사하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너 주거용 건축물 지도록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 땅을 그대로 산 20번지 임야로 그대로 냅둔 채 집을 짓지를 말고 산 깎아내려서 네 건축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으면 토지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도록 돼 있느냐면은 여기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토지 대장
지적도 쪽으로 옮기도록 만들어놓은 법제도를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전환 번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토지이동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집원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토지대장 쪽으로 옮기게 되면 집원을 반드시 바꿔줍니다. 그럼 집원이 바뀌니까 등록전환은 무엇이 바뀌니까? 집원이 바뀌게 돼 있으니까 왜 토지이동인지 이 번지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변경, 그러면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자, 집원 바뀌죠? 그 다음에 자, 지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광펜 키워드를 이해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산 20번지 등록 전환 전에는, 전에는이란 건 임야대장 임야였을 때는 지목이 무엇이었는데, 임야였는데, 이거 왜 등록 전환을 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끝마쳐졌거나 건축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걸 등록 전환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은 일로 옮기게 되면 지목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 전환 전에는 무엇이었는데 지목이 임야였는데 등록 전환하고 나면 대로 변경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 작업.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록 전환은 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자, 우리 키워드를 두 개 쳤죠. 지금은 이 산 20번지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건축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등록 전환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하면은 지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를 배웠죠? 바뀐다를 배웠는데, 자, 니은번 키워드 치신 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A번 이해 작업 해볼게요. 밑줄 칠 필요는 없고.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크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9번지 옆에 땅들이 지금 산 20번지, 산 21번지, 산 22번지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마쳐져서 다 등록 전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필지만이 임야도에 그대로 납둬 있으면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는 전부 다 등록 전환에 대해서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 하나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불편한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 공사가 없었어도 형질 변경 공사 끝마쳐진 토지와 함께 같이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임야도에 있는 20필지에서 19필지가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한 필지 땅 공사 안 한 토지 한 필지만을 임야도에 그대로 냅두는 것이 불합리한 때는 형질 변경 공사한 19필지와 같이 따라서 그 한 필지도 같이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총 몇 필지가 등록 전환돼? 20필지가 등록 전환되죠. 그럼 그 중에 19필지는 공사를 해갖고 등록 전환을 시킨 것이고 한 필지는 공사한 토지와 같이 따라서 등록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럼 그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쪽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지목이 그대로 임야로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서 옮겨진다. 임야로 그대로 납둔 채 지목이 임야로 살아있는 채 옮겨진다. 임야로 그대로 살아있는 채 토지 대장을 옮겨진다 하더라도 임야라는 지목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겁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해 작업이 되셨습니까? 예, 그게 A번입니다. A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그러면 등록 전환하면은 대부분 땅을 공사했거나 건축물을 지어갖고 등록 전환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땅 공사 없이도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를 인식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크게 키워드가 등록 전환하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원칙. 지목 변경 땅 공사 없이도 건축물 짓지 안아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음. 이렇게 크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등록 전환 신청. 6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60일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해 작업시켜드렸고 나머지는 뭐 쉬운 얘기들입니다. 분할. 자, 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로 등록된 땅을 몇 개 이상으로? 두 개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분할 대상 토지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니을번 옆에 왼쪽에 메모. 이건 필기, 필기. 니을번 옆에, 니을 옆에 61 이렇게 쓰세요. 61. 60일 메모하셨으면 니을번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다르게 된 때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러 들어오래요. 그러면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사유에는 분할 60이라는 걸 제가 메모 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기역번 사유로, 니은번 사유로, 디귿번 사유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는 분할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분할 신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할 사유 네 가지 중 신청 60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인지 작업을 시험 지문에서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 60일의 신청 의무 부과하는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 오른쪽 합병. 자,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법률 용어를 부른다. 키워드 뭐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2.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고, 대상 토지에 기역번과 니은번 있죠. 이것도 니은번 옆에다가 메모. 필기구 60일. 니은번 옆에다가. 니은번 옆에다가. 그러면 합병 니은번 볼게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도로, 지방, 하천, 국어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 공원, 채용용지 등 지목으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로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라고 법률용어가 나오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60일의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해 작업 해드릴게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요거 보셔야 돼. 원래 두 필지 땅이 있었는데 노량진동에 두 필지 땅을 갖다가 자 건설 시공사 건설 시행사에서 매입해갖고 빌라를 건축하고 팔아 먹으려고 시행사에서 두 필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토지 위에는 어떤 건축물이 두 필지 땅 매입해갖고 시행사에 매입해갖고 자 어떤 건축물이 건축된다? 빌라가 건축된다는 거죠. 그럼 빌라가 건축돼버리면 그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빌라가 건축되고 나면 빌라 건축된 그 두 필지 땅을 그대로 냅둔 채 빌라를 부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빌라가 건축되었으면 빌라가 건축된 땅은 법적으로 두 필지라면 한 필지로 활용하는 게 땅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둔 채 그 빌라 땅을 갖다 그대로 냅둔 채 관리하지를 말고 몇 필지로 합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빌라 땅을 관리하도록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시행자에게. 그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60일 첫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 지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지목 이름들이 있죠. 자,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메모 좀 필요해요.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사회적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거기 들어보세요. 간단해. 이것도 간단해. 엄청 쉬워요. 자, 도로 예 들어볼게. 원래 그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구에서 도로를 냈는데, 지방도. 도로를 냈는데. 그러면 도로 내기 전에는 개인 땅 두 필지였죠. 근데 거기에 또 두 필지 구에서 매입해갖고 도로 길을 냈을 때는 그대로 두 필지로 냅두려고 지목을 바꾸래요. 도로로 지명 변경하고 나서 한 필지로 합하여서 도로 부지로 관리하래요.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도로 땅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해 작업이 되셨음? 그럼 또 하면 그거지. 원래 두 필지 땅 개인 땅이었는데 이거를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사용하게 땅 매입했어요. 그러면 땅 매입해갖고 학교 교실 건축물 짓고 나서 그대로 두 필지 땅 냅두려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학교 땅으로 활용하래요.
합병 정리해서 학교 땅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는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청 의무를 국가가 법에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오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 없고 그대로 지적 공부의 용도를 기록을 바꿔주는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 지목 변경 신청 60일만 기억하시면 돼. 신청 의무 60일 키워드. 자, 넘겨보십시오. 6.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152페이지. 1.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 바다로 된 경우 형광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말소하는 것.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말소 형광펜. 자, 그러면 이해자가 이거 뭐 키워드는 간단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토지가 무엇이 될 경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말소하는 거냐? 바다 될 경우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으로 되어서 하천물이 다시는 빠질 가능성이 없는 때 강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때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무엇이 된 경우가 대상이다. 바다가 됐을 때만 토지가 강이 됐을 때는 절대 대상이 아니 하천이 되었을 때는 절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키워드 쳐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동그라미 3 키워드 잡아보세요. 두 번째 줄로 가시면 숫자 보이십니까? 90일. 90일. 동그라미 3. 예. 두 번째 줄에 90일. 형광펜. 그럼 그 90일을 왜 시험에서 내겠습니까? 앞에서 배웠을 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이나 분할이나 합병이나는 다 숫자가 지목변 숫자가 며칠로 돼 있었음. 60일. 근데 이거는 왜 시험에서 내겠음? 60일이 아니니까 시험에서 내죠. 이렇게 하시면 되지. 60일이 아닌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기간이 60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90일.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치셔야죠. 자, 그다음에 7 할게요. 축적 변경. 의 축적 변경이라 하면 자, 형광펜. 지적도 형광펜.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작은 축적 형광펜. 큰 축적 형광펜으로 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축적 변경은 이게 지적도고 이게 임야도입니다. 그럼 필지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고 자, 8번지, 9번지, 10번지 산 8번지, 산 9번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노량진동의 땅이 지금 지적도에도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임야도에도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노량진 땅 토지 경계를 관리하는 구청의 지적공부 이름을 도면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럼 구청의 도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적도의 측량에 의해서 경계가 도면에 그려져 있고 지적도에 그려져 있지 못한 노량진의 토지는 이 노량진도 임야도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지적도는 축척이 자 3,000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건 6,000분의 1 이렇게 할까? 그러면 자 축척의 분자는 이 도면 안에 1cm, 분모는 현재 실제 거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분자는 도면의 1cm 거리, 분모는 자 현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000분의 1의 지적도다 그러면 이 도면의 1cm는 현지 거리 몇 센치를 3,000cm를 1cm로 도면에 그림을 그렸다. 현지 거리 6,000cm를 도면에 1cm로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구청의 자 지적 소관청인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면의 그림의 정밀도가 낮아서 그 도면에 등록돼 있는 토지를 동작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하여
측량을 해서 도면을 정밀하게 새로 그려주는 작업을 축적 변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서 내는 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뭘 찍는지를 지금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으시고 구청의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도면은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무엇은 축적 변경의 대상이 아니냐면 임야도는 축적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만 축적 변경의 대상? 지적도만. 그러면 현재 지적도가 얼마로 되어 있다? 3,000분의 1의 지적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새로 측량해서 자 이걸 지적 측량 중 축적 변경 측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새로 그려주는 작업입니다. 자 얼마로 우리 새로 측량하냐? 500분의 1로. 그럼 500분의 1은 자 요거 보세요. 작은 축적, 소축적, 요거는 대축적. 정밀도가 낮은 축적을 이름을 용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소축적이나 작은 축적. 정밀도가 높은 축적을 대축적, 큰 축적, 큰 대자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뭐가 축적 변경의 대상 첫 번째 지적도.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은 그림을 측량해서 새로 그리는 건데 정밀하게 새로 그리는 거니까 뭐에서 뭐든지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새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는 거. 그러면 용어 내는 건 요게 내겠죠 뭐 임야도를 놓거나 또는 소축적에서 대축적인데 거꾸로 대축적에서 소축적으로 변경하는 건 축적 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새로 그려준다는 겁니다. 새로 그려주면은 자, 요 토지를 갖다가 요 500분의 축적의 도면에 새로 그렸죠. 그러면 자, 요 도면 안에 경계선이 만나는 경계점이라는 게 있죠. 그럼 경계점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8번지 필지를 갖다가 지금 축적 변경해갖고 새로 도면에 그렸지 않습니까? 그럼 종전에 8번지 필지는 축적 변경 전에는 도면에 경계만이 관리되고 있었죠. 근데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도면의 경계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죠. 그걸 별도로 어디에다 등록 관리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다가 등록 관리합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 자 요거 지금 8번지 필지 지금 지적도로 경계선 옮겨 그렸죠? 그러면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이 4개가 지금 생겼지 않았습니까? 지적도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각 지점에 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1, 2, 3, 4 시계 방향으로. 그래갖고 자 1번 경계점의 경도, 위도, 거리값을 2번 경계점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3번 지점, 4번 지점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숫자로 표시하는 걸 법률용어로 경계점의 좌표라고 하죠. 그걸 어디에다가 따로 등록 관리하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러면 종전에는 8번지 필지는 축적 변경하기 전에는 지적도에다 경계선만 관리했는데 이걸 새로 측량을 해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주면 지적도의 경계선을 관리하고 지적도의 경계선보다 더 정밀한 좌표라는 걸 별도로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여기에다 23.1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 관리하죠. 그리고 자, 이 지적도의 하단에 이 도면으로 측량 할 수 없음이라고 반드시 표시해 줘야지. 이 도면은 새로 그림을 지적도에 그려놨기 때문에 이 지적도에 그려놓은 그림이 만나는 꼭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죠. 그 경계점을 어디에다 따로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관리해주시니까 이 지적도를 갖고 측량하지 말라고 한글로 반드시 지적도에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전에는 지적도에 무엇만 관리되고 있었느냐 경계만 관리되고 있었는데 축적 변경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의 경계와 그리고 또 무엇까지 반드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까지를 반드시 등록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축적 변경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건까지 보셔야 돼요. 그치? 153페이지 절차는 지금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양가로 이 축적 변경, 152페이지 축적 변경 요건 찾으셨습니까? 요건. 152페이지. 1. 실체적 요건 찾으셨습니까? 기억번. 끝으로 가서 정밀도 낮을 때 형암펜. 니은번 통일성 결여 형광펜. 끝으로 가서 통일성 결여. D급번 오른쪽으로 가셔서 153페이지 상단 소관청이 필요 형광펜. 거기 들어보세요. 세 가지 이해 작업. 자, 요거. 자, 지적도 정밀도가 낮아서 이걸 갖다가 새로 지적도를 측량해서 그려주는 걸 축적 변경이라고 하죠. 언제 축적 변경하느냐면 현재 이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그려놨던 지적도를 정밀도가 낮아서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정밀도 낮은 거죠. 그 다음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노량진동의 지적도가 10장이 있다면 10장의 지적도가 동작구청장 입장에서는 노량진동 1번 지적도는 6,000분의 1, 2번 지적도는 2,400분의 1, 3번 지적도는 1,200분의 1. 각기 다른 축적으로 지적도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림 관리가 편하겠습니까? 하나의 축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 그림 관리가 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의 축적 잣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 그림 내 땅들이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기 다른 축적으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걸 통일성 결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밀성 결여, 통일성 결여가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 축적 변경을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추면은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제 키워드 절차적 요건 나오죠? 상단에 그것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기억. 소관청은 축적 변경하고자 하는 때 거기 들어보세요. 축적 변경하고자 하는 때가 언제이지요? 그림이 정밀도가 떨어져 있거나 그림이 뒤죽박죽 그려져 있는 때,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 그게 축적 변경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유,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는 때는, 자, 이제 여기서 키워드 잡을게요. 그 다음,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형광펜. 없고 축적 변경인의 의결 형광펜, 시도지사 승인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죠. 이제 정리 들어가요. 자, 이 지적도를 측량해서 정밀하게 새로 그리는 걸 축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 지적도를 새로 그리려면은 뭐나 뭐가 있을 때 새로 그릴 수 있냐면 이 도면의 그림이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노량진동의 이 지적도 말고 다른 지적도와 이 지적도, 노량진동 안에 지적도가 각기 다른 축적으로 지적도가 관리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때 축적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어서 축적 변경을 하려면 첫 번째, 이 지적도 안에 땅 주인들이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들 몇 인 이상의 동의와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승인? 시, 도지사.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노량진 땅의 지적도를 갖다 축적 변경하고 올 때 시도지사는 누구에 해당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축적 변경의 의결, 상급 권한자인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절차 나오죠. 이거 절대 지금 볼 필요 없음. 자,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넘겨보시면 154페이지. 8. 등록사항 정정 나오죠? 네. 자,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축적 변경하게 되면은, 자, 절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축적 변경, 감을 잡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얻어서 이 지적도를 새로 그려주는 작업을 축적 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 그리고 나면은, 자, 무엇이 관리되는지를 아셔야죠. 축적 변경 전에는 뭐만 관리되고 있었는데 경계만 관리되는데 축적 변경하고 나면 이제 경계하 구 무엇을 좌표를 별도로 어디에 반드시 등록 관리하도록 돼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반드시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도각선 하단 끝에, 이거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 반드시 표기를 한다?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 도면에 등록된 땅은 경계보다 더 정밀한 좌표라는 정보가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교재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본교재 나와도 이 내용은 여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셔야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8.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은 정정이란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 정정은 지적분배 기록에 오류가 있는 거지 뭐. 오류를 갖다 바로잡는 행위를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러면 자, 큰 구조 이야기. 양가로 1 소제목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 찾으셨습니까? 밑줄 칩시오. 토지 표시 정정.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 크게 보셔야 돼. 오른쪽 155페이지 양가로 2 소제목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자, 이제 이해 작업. 지적 이거지 뭐. 이게 보시면 그냥 끝난 거지. 이 구조로 다 들어간다는 원리를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야. 그러면 지목이 잘못 기록이 돼 있을 수 있고 소유자 주소나 소유권 변동 연월일이 잘못 기록될 수 있을 수 있어. 그럼 정정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법에서 하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은 뭐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냐? 이거지 뭐. 이미 우리 다 알아 이제. 소재, 지목, 경계,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 변동, 일자에 관해서 오류를 정정한 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이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석 끝입니다. 더 어렵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할게. 그러면 이쪽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잘못된 걸 정정하려면 이게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걸 정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정정 자료.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땐 어떤 근거 자료로 정정하는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땐 어떤 근거 자료로 정정하는지 그걸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이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 154페이지 하단에 색깔로 칠해져서 155페이지까지 일련번호 1서부터 9까지 나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잠깐 구조를 보신 155페이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1. 등기된 토지 소유권 정정, 2. 미등기 토지 소유권 정정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이건데 자, 이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쪽을 정정하는 자료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이원화시켜서 관리한다. 자, 표시에 관한 정보는 대장,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등기를 갖다 관리하고,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 자료를 갖고 대장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공시 방법 제가 첫째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러면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공부에 소유자 인적사항이 지금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권리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등기자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어떤 자료? 예, 그걸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뭐에 의하여? 등기자료에 의해서 정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게 어딨냐? 자, 이제 잡아드려야지. 자, 155페이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1.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은 등기상 증명서 등 거기 형광펜 등기자료 잡으셨죠? 자, 그리고 2.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 할게요.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그럼 미등기 토지라는 건 등기소에 땅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 토지대장만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인적사항이 지금 오류가 있다는 걸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입니다. 그럼 토지대장의 소유자 인적사항 정정은 등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땅주인이 등기를 안 내놔서 등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본인은 자신의 토지대장 인적사항이 잘못됐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원칙은 어떤 자료가 있어야 정정을 하는데, 등기 자료가 있어야 정정하는데, 땅 주인이 등기를 안 내놓은 토지일 경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정정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구청에. 자, 거기 있나 볼까요? 자,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백히 잘못 기재된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형광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형광펜. 자, 됐지요? 자, 그럼 고개 들어보시고 다시 지적분배 등록사항 정정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 걸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부르고, 소유자 인적사항 정정하는 걸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정정하느냐? 원칙은 등기 자료로 정정하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정보니까. 그런데 자, 미등기 토지라는 것은 등기 토지라는 것은 땅 주인이 등기를 안 내놓은 상태에서 토지대장에 본인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등기 자료라는 용어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국가관공서의 증명서가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요것만 구분 작업, 인식 작업이 되시면 될것 같고. 자, 9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하는 거. 요거. 행정구역 명칭 변경한다는 건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동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동 명칭을 바꾸면은 뭐가 바뀐다? 아니, 소재가 바뀌는 거지 뭐. 소재 바뀌니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뭐야? 토지 이동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왜 토지 이동인지를 이해 작업하셨으면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하나만 꼭 시험 지문에서는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노량진동의 동 명칭을 변경한 날짜서부터 새로운 동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동명칭을 변경하고 나서 변경된 동명칭을 다 지적분배 정리를 하여야 동명칭이 변경되는지, 그걸 시험에서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 작업. 새로운 동으로 법적 효력을 동명칭을 변경한 날짜서부터 인정해 주는지, 바뀐 동명칭을 지적분배 다 바꾸는 정리까지 다 하여야 새로운 동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지. 갈게요. 자, 들어보세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는 변경한 때로부터 당연히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동일의 이름을 지적분배 정리를 하여야 동명칭이 바뀐다, 아니면 정리하지 않아도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날짜서부터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키워드 잡아야죠. 자, 9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동그라미 1.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는 지적분배 등록된 명칭은, 자, 형광펜. 새로이 변경된 때, 형광펜. 당연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형광펜. 자, 이제 쉬시면 됩니다.